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1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오전 라이브 방송 때 새빨간 계좌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전에 요 전에 우리가 새빨간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이제 빨간 주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똑같은 이상로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그렇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빠른 정보, 좀 더 신속한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자, 와우넷 홈페이지나 또는 와우넷 어플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와우밴드로 발송이 되고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지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가입 필독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나면 그 매뉴얼을 이렇게 저희가 올려놓는데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뉴얼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확인을 하셔야지만 안에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한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V 방송은 월화수 오후 2시 50분 그리고 월수는 오후 9시에도 방송이 진행됩니다. 자, 가입 문의는 요 두 번호로 가능하시고요. 자,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할인 이벤트에 맞춰 가지고 많이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비스를 오전 8시 20분 전에 8시 20분 전에 하셔야지만 당일 문자를 딱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혹시 가입하시는 분들은 8시 20분 요 시간을 기억을 하셔서 이 시간 전에 하시면 그 당일부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아니면 서비스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부터 해돌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상로 빨간주 카페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죠? 뭐 2기 수강 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들 적어 놓으셨는데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인상된다고 했다. 그래서 요 가입할 수 있냐? 그래서 요거가 지금 현재 이벤트 가격에 적용 가능하다. 이런 것도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분 아이디는 상무가 이름이 뱀뱀이에요. 열심히 이런 내용들 적으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아, 이번에 정말 열심히 적으셨어요. 막 거의 뭐 이 정도면 논문 수준이죠. 뭐 옛날에 우리가 독후감 한 편 낼 때도 이 정도 쓰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정도 적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그만큼 말 맞도록 제가 좀 더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기를 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원넷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입 안내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했어요. 상승했고 그리고 니케이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68원을 가리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이 오늘 중국 증시 올랐다는 거죠. 올랐다. 자 우리가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뭐예요? 홍콩 사태가 있어요. 홍콩 사태. 자 이 홍콩 사태가 영향을 지금 안 미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지금 홍콩 사태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홍콩 사태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죠. 홍콩 사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을 중국은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키워드가 조금 잡혀요. 예. 지금 홍콩 사태도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지금 오르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최근에 중국 증시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부분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되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런 글로벌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중국의 자체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일본 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는 것은 앞서 봤던 요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적 시각 그리고 홍콩 사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요런 부분 자체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자리 잡으면서 오늘 코스피가 빠진 거예요. 자, 장중에 1% 이상 빠지다가 이 하락폭을 그래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연기금 때문이었죠. 이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한번 같이 보시면 미중무역협상, 바로 미중무역협상이 현재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미중무역협상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죠?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미국 증시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지금 현재 미국장은 바로 이런 기대감이 연출되고 있다.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작년의 포인트보다는 항상 위에서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미국 증시 차트를 잠깐 보면 자 작년에 대한 가격대가 얼마였어요? 자 하단에 보시면 자 이런 자리가 작년에 대한 가격대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요 자리 26,600포인트가 작년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네 번에 대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여기가 고가 권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또 세 번을 했죠. 12월 달에는 지금 현재 동결한다고 합니다. 동결. 12월은 금리 동결한다고 해요. 12월 금리 동결. 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 미국 연준이었어요. 지금 10월 달에 금리를 조정했고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는 10일인데 이건 동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그럼 올해는 이제 없다 그죠? FOMC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도 11월 29일 날 있어요. 11월 29일 날. 아직까지는 금리가 우리나라도 동결의 확률이 대단히 높죠. 동결이. 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금리도 바뀌지 않는다. 그럼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은 거기에 얹힐 수 있는 금상첨화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증시가 아까 봤듯이 미국 증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동성의 확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동성.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증시가 올라갈 수 있듯이 그런 돈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뭐 봤습니까? 유가와 그리고 금값을 봤죠. 바로 환율, 그 현물 자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서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바로 돈이 상당 부분 풀려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증시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자체는 조만간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저는 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증시는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미국 증시가 간혹 흔들리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대에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리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줬다. 연기금이 방어를 했다라는 건데, 자, 글로벌 불확실성,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홍콩 사태 첫 번째, 두 번째, 미중 무역 협상을 중국에서는 현재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자, 뭐, 양념 뿌리는 거죠. 뭐, 이 방향을 어떤 일부러 연막 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국내 증시 차트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스피죠. 자, 코스피가 오늘 상당히 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9시 45분이 오늘 저가가 찍혔는데 그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였는데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하고 아침 했던 것이 뭐였어요?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15일 날 갭이 나왔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바로 요 자리였죠.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요렇게 휩소가 이렇게 한번 딱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 자리를 지지를 밟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또다시 뒤에 모습을 보세요. 뒤에. 뒤 요 자리에 대해서 자, 원 밟고 또 밟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이렇게 또 빠진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자,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핑계일 뿐이고 오늘 지켜줬던 게 누구였어요? 바로 연기금이 또 당겨줬다. 연기금은 지금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어를 취하고 있는 거고, 그럼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유입될 확률도 있다. 왜? 오늘 지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했잖아요. 2145, 2147, 2147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오늘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돌아설 수 있다. 자,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돌아섰거든요, 지금. 그죠? 장 후반에, 자, 만약 동시호가 때 상당 부분 돌아섰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맥점 포인트, 자, 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연기금의 방어가 내일 외국인을 불러올 수 있는 수급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라는 코멘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자, 5번부터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조정구간 진입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삼성전자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반등이 조금 이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자, SK하이닉스부터 수급 보시면 오늘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연기금도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지막에 바뀌었거든요. 마지막에 외국인들, 그리고 연기금도 그렇고. 자, 이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 상승 파동을, 이 상승하고 있는 파동을 쉽게 팍 이렇게 하진 않는다. 왜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서 결국 조정 넣는 것은 앞에서 떨어졌던 액면 분할에 대한 이 물량들, 악성 매물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올라왔다가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자리죠. 자, 이렇게 되죠. 이 자리.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이 소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로 지수를 조금 조정을 했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부담이 됐을 때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빠져있는 낙폭가드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조정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 매장세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템 반도체 넷패스는 쉬어가는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넷패스 주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넷패스가 주가가 조금 안 좋아요. 지금 반등을 6% 붙였다가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넷패스에 대한 실적을 한번 알아봤듯이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좀 어렵다 보거든요. 다시 한번 더 넷패스도 실적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패스 실적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넷패스 볼게요. 아, 지금 얘네들 회사 분할 됐네요. 예, 오늘 분할 뉴스가 몇 시에 떴죠? 아, 장 끝나고 떴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였죠.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가 안 움직였던 거예요. 자, 자회사 추가취득, 회사 분할, 물적 분할을 한다. 자, 요거 한번 공시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공시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분할 기일은 2020년 2월 1일 예정이다. 쭉 나옵니다. 넷패스가 영에서 펜아웃을 뺏길 독립법인으로 운영한다. 독립분들로 분할의 효과, 뭐 분할, 주식 총수 분할되는 분할 비율을 찬성하지 않는다. 물적 분할이다. 분할 회사, 자, 넷패스고, 그리고 설립 회사. 회사명은 뭐 아래에 있다. 좀 이따 있겠죠. 뭐 이렇게 나오고 주요 사업은 요거고 재상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존속해서만 상장한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상장하지 않는다. 분할기일 2월 1일이고 일정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적 분할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안 움직였다 이 말이죠. 현재 이 뉴스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주가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안 움직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실적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업이익이 요거죠. 누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누적 실적 보겠습니다. 43352 요거죠. 그러면 자, 주식 발행 수가 주식 수 같이 여기 적으면 되죠. 우선주 주고요. 뒤에 세 자리 주고요. 23059 23,100원. 자, 현재 분기가 9.2배거든요. 자,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9.2배.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바닥을 현재 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더 드리겠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는 이 넷패스에는 부진하지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꾸준히 모아왔던,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횟수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SF의 반도체였습니다. 자, SF의 반도체가 지금 다시 한번더 크게 반등이 넘어서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자, 여러분 박수 칩니다. 박수. 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굽었다가 지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 자, 여기 앞에서 페이크가 나왔다고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아갔죠. 기업이 요게 이제 여기까지 한번 뽑아냈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뽑아냈을 때는 최소 4,000원까지 한번 터치합니다. 한번 터치를 할 거예요, 4,000원. 자, 4,000원 돌파하면 더 많이 갈수 있어요. 앞에 지금 은봉이 긁게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제대로 시세가 지금 붙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판단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자, 요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회사가
대주주가 누구예요? SFA입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SFA 반도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여전히 드리겠고, 지금 자리에서 신규주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지금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경제TV에 처음 왔을 때 와우넷 유튜브 영상을 찍었을 때 루키 영상 거기 소개하는 영상에서 처음으로 또 제가 와우넷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어요? SFA하고 SFA 반도체. 중소형주는 SFA 반도체를 봐라. 그만큼 SFA 반도체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결실을 맺게 됐어요. 지금 일단 신고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별표를 많이 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또 딴 종목군들도 잠깐 보실 텐데요. 오늘 가족분들한테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 시그네틱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자,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종목군도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따로 또 종목이 한 개 됐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네틱스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책주도 될 수 있죠. 정책주. 요게 지금 보면 요런 종목군들이 뭐냐면 이제 정책주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가 될 수 있어요. 요 기업이 아시겠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치 테마주의 숙명, 불확실성. 오늘 어젯밤에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이계현 씨, 이낙연 총리의 동생 이계현 씨. 이계현 씨가 삼한기업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였다. SM그룹이라고 하죠. SM그룹이라는 회사 안에 삼한기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남순알미늄도 있고, 그리고 TK케미칼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계현 씨 이름만 거론되더라도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임을 불러왔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얼마 전에 또 이 SM그룹의 그 회장이 34단입니까? 거기에 사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군대 사열은 사단장 제외하고는 하지 않죠. 저도 이제 군대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런 앞에서 그거를 해줘요. 바라바라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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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빠바바밤 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바라바라밤 이게 사단장은 두 번입니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대통령이나 참모총장 네 번이거든요. 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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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미안합니다. 자, 재밌으라고 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빨리 껐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면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단장에 대한 예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단장 예우를 이 사람이 받았다. 일반인인데. 그것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와 엮여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사임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생겼고. 자, 오늘 남선알미늄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오늘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를 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TK케미칼.
오늘 뭐 이것도 뭐 맛이 가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를 할때 우리 얼마 전에 혹시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언제였죠? 이거 유튜브 방송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것이 정치 테마주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치 테마주 주도주가 아니다. 항상 여기서도 자 보십시오. 우리가 3일 전이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낙연 테마주 단기 고점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때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정치 테마주는 주도주가 될수 없다. 주도주는 항상 업황과 같이 간다. 그죠? 지금 보면 정치 테마주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뭔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이슈가 터지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려요. 루비콘 강을 건너버려요. 그러니까 이 TK 케미칼이 여기서 샀어도 손해가 난 거고, 여기서 샀어도 손해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 수익이 났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손해 구간을 바뀌어버렸고, 마찬가지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서 훨씬 많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도 오늘부터는 손해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이 봉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점하를 갔다가 다시 한번 들었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팔 놈들은 팔고 또다시 하가 바뀌었으니까 내일 또한번더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빠지면 상관없는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크게 급락을 해버리면, 자, 지금 우리가 시간을 잠깐 볼까요? 자, 시간에도, 오늘 하한가 밖에서 시간에도 하한가죠. 어차피 이게 그럼 내일 시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결국에는 이 포트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중간에 주가 될수 있는 주도주는 따로 있다. 주도주는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뭐가 붙는 데 있어요?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 개별주라든지, 백신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주종으로 들고 가면 안 된다 했죠. 내 인생을 정치 테마주로 걸면 안 된다 했죠. 내 인생을 업황이 바뀌는 것에 걸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 종목은 그런 데서 탄생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내 인생은 한 방이 아니잖아요. 리셋될 수 없는 게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치 테마주 돈 아니면 뭐로 내 인생을 건다? 상당히 그거는 에라죠. 내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확률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내가 나이 먹을 때이 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이 인생 종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여기 이 남선 알미늄이나 아까 TK케미칼, 결국에는 이기현 씨가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이 기업에 대한 이런 펀더멘탈 가치, 그런 거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 하한가 찍어버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원망을 할수 있는지? 아무한테 원망할 수 없어요. 그것은 결국 본인 탓이거든요. 주식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이렇게. 그게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올해 이제 10년 정도 하면서 봤던 것이, 주식을 살아남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우리가 저렇게 정치 때문에 한번 시게 뒤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한테 머리 안에 박혀버려요. 트라우마가 돼버립니다. 아, 한번 박아버렸지. 그 다음에 주식을 할 때도 괜히 더 신경 써서 더 소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걸 쉽게 못 깨네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습관, 투자 습관을 좀잘 기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가져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낙연 총리 관련주 다른 종목군들이 오늘 또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총선 때까지 좀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자, 뭐 지금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여타의 정책주로 조금씩 분위기 바뀌면서 이낙연 총리 또 인맥 관련이 또 얘기 나오는 거군요. 지금 대선 창투라든지 이런 종목분들도 바닥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죠. 오늘 많이 올랐던 게 KT 서브마리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이제 전라도 관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동문 관련이에요. 이낙연 총리. 이런 종목권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앞서 봤던 이런 대성창도 일자리 테마죠. 그죠? 이것도 동문 관계 있습니다. 자, 옛날에 대성창도가 명량에 투자했던 기업이었죠. 그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 테마주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그 바뀌는 분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주도주는 될수 없다. 항상 주도주는 업황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첫 번째, 아가방 컴퍼니. 자, 아가방 컴퍼니. 옛날에 우리 농담 삼아 아가방이 아빠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아재 개그였습니다, 여러분. 자,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웃으시라고 한번 던져봤어요. 자, 아가방이 아빠방이 되면 한 7천원 가겠죠, 맞죠? 방이 아직까지 작아요. 아가방이잖아요. 방이 좀 커져야 될 텐데. 자, 아가방이 지금 현재 요 주가 자체가 지금 11, 그, 보면 3,700원대, 3,700원대 머물러 있고, 요게 이제 지금부터 자리가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중국 쪽에 매출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쪽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요거를 잠깐 보시면, 자, 보시면, 랑시 코리아. 자, 요게 이제 중국 그룹이죠. 요런 회사에서 지금 투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리를 조금 잡아주지 않을까. 그 정책 관련주로 또 엮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정책도 엮일 수 있어요. 유화정책 관련해서. 두 번째, SFA 반도체. 아, 정말, 결국에는 뽑아냈어요. 신고가 이제 갔는데요. 좀더 상승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와이엔텍, 아, 와이엔텍 기억나시죠? 와이엔텍하고 KGT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와이엔텍도 이제 10,000원까지, 이제 10,000원 간다 했죠. 10,000원까지 이제 100원 남았습니다. 자, 10,000원까지는 한번 갈 거예요. 자, 10,000원 가면 그 위로 또 갑니다. 그 위로. 지금 얘네들이 작업이 이 5,000원에 들어와가지고 10,000원 안 보내고 지금 왔거든요. 그럼 10,000원 지지받고 또더갈 거예요. 이것도. 요거는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폐기물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대장주입니다. 쓰레기 폐기물 관련해 대장주예요. 이 기업은 대장주입니다. 자, 요런 기업들은 대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도 요게 다른 여타 코엔텍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군도 있죠. 코엔텍 아니면 또뭐 있었어요? 뭐 인선이엔티.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약하거든요. 오늘 또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 이제 KGTS 말씀드릴 텐데, 그런 기업들보다 이 와인텍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와인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월 25일 날 있죠. 10월 25일 날. 자, 이제 3차 목표가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00원 돌파 가능하다 했죠. 자, 이건 길게 들고 가라고 했죠. 이건 고가입니다, 이제. 고가입니다. 자, 10월 25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고 있습니다.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기관 수급 붙었죠, 지금. 자, 요거는 롱런 할수 있어요. 신고가 그때 미리. 자, 신고가 갈수 있다. 신고가. 신고가 갈수 있다. 자, 10,000원 이상 돌파 가능하다. 전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자, 특별히 요 기업은 조금 중요합니다. 다른 코인텍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주가가. 이 코인텍은 2,000원대부터 올랐어요. 우리 코인텍은 또 공략을 했었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제 인선이엔티. 인선이엔티 대주주가 여기서 한번 바뀌었었기 때문에, 대주 여기서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힘을 지금 다시 한번 또 받아서 가는데, 요거보다는 앞서 봤던 그 와인텍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KG ETS. KG그룹 안에서도 여기 알짜배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폐기물, 금속성 쓰레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더 바닥을 지금 현재 다졌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바뀔 수 있다. 이
우리가 폐기물 쓰레기 관련주들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 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개별주로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는데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갈무니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와우밴드를 설치하시고 나면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회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걸 꼭 읽어보시고요. 그새 또 많이 읽으셨네요. 자, 요 읽어보시고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처음에 또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 화면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이렇게 구매하기 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당일 곧장 서비스를 받아보시려면 꼭 8시 20분 전에 진행을 하셔야지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짜 지정이 가능하고요. 혹시 당일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이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했는데 시장이 오늘 뭐 안 좋았는데요. 내일도 앞서 봤지만 내일은 또다시 지지받고 외국인들 수급도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서 내일 장도 또 즐겁게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